지난달 29일부터 쟁의 행위에 들어갔던 안동 경안여객 노동조합이 어제 오후 5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운행에 복귀했습니다. 안동시와 시내버스 3사는 그동안 노사 간, 노노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파행 운행을 정상으로 운행하고 3사 간의 뜻을 모아 친절한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버스 3사의 합의대로 안동대에서 풍산까지 운행하는 11번 노선은 종전대로 운행하고 안동터미널에서 신도시를 운행하는 신설 노선은 조속히 정상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